어때? 대박이지? 되게 쫀쫀한 제형이야. 진짜 촉촉하다. 여기 콧대 부분에 음영을 밝혀주는 거야. 안녕, 이소드 희소입니다. 오늘은 좀 놀랬지? 지난번에 반말 겟레디 영상 올렸더니 DM으로 왜 자꾸 어려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자꾸 젊어진다, 어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꿀팁을 좀 알려줄까 하면서, 또 내가 뷰티 클래스를 매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뷰티 클래스 하다 보면 이소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서 오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문제점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수정을 해드리는데, 수정하기 전에 하고 오는 메이크업에 내가 좀 따라해봤어.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안 좋은 것들만 좀 모아놨거든.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잖아? 그러면 뭔가 다 나쁜 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눈썹을 보면 되게 선명하고 또렷하게, 또 심지어 그라데이션까지 이렇게 딱 넣어놨어. 보여? 그리고 섀도우도 그라데이션 싹 해놓고 속눈썹도 잘 붙여놓고 아이라인도 되게 진하게 딱 선명하게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 또 트렌드라고 하는 그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넣는 거 이것도 해놨고, 그 다음 얼굴 길어 보이면 늙어 보인다 하니까 중안부에 이렇게 한번 끊어놨다. 블러셔로. 그리고 립도 이렇게 하트 퍼센트 신상인데 이렇게 발라놨어. 근데 뭔가 어색하고 오히려 뭔가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중학생 화장이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나. 어때?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알려줄 건데 한번 잘 보고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자, 그럼 먼저 기초부터 해줄게.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짜잔! 마녀공장 제품인데, 이수도 최근에 내고왕 봤어. 2024년 첫 번째 내고왕으로 마녀공장 나왔는데 대표님이 내고왕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인 엄청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치앙마이에 있는데도 친구들이 카톡이 오더라고. 지금 마녀공장 사야 한다면서. 근데 난 이미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엄청 뿌듯한 마음으로 흐뭇하게 봤다. 일단 토너부터 보면 보이나? 이게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거든? 이름에도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제형이 엄청 꾸덕한 제형이야. 일반 워터리한 제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콧물 제형? 쫀쫀한 제형이어가지고 이 토너만 좀 두드려서 흡수시켜도 속보습이 싹 잡히는 제형이거든? 우리가 판테놀 하면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피부 보습에 좋은 액토인이라는 성분을 같이 넣은 거야. 그래서 이름이 판테토인이거든? 이 토너만 이렇게 딱 바르고 나서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지성이신 분들은 여름에 그냥 얘만 써도 될 정도로 되게 쫀쫀한 제형이야. 엄청 촉촉하거든? 그 다음에 앰플을 요거 써줄게. 요게 또 마녀공장의 기둥을 세웠다는 비피다 바이옴 컴플렉스 앰플이거든? 이수도 혹시 최근에 슬로우 에이징이란 단어 들어봤어? 옛날에는 늙는 걸 막는다라는 뜻으로 안티에이징이 되게 대세였다면 요즘은 늙는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야. 대신에 좀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자라는 뜻으로 홈케어도 진짜 많이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까지 슬로우 에이징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든. 그 정도로 되게 핫한 키워드인데, 우리 피부에서 슬로우 에이징이 되려면 우리 피부 근본인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K갈색병으로 불리는 제품이라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제품인데, 내가 이 제품 1월 때부터 계속 꾸준히 쓰다가 치앙마이까지 들고 가서 쓴 제품이거든. 근데 내 친구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 그래서 피부과에서 더마 화장품만 구매해서 쓰는 친구거든. 근데 이거 써보고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 전에 바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난다대. 요게 앰플 자체에 히알루론산이 10종이 들어있고 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5종이 같이 들어있어. 내 예전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로 샤워했다고 했잖아. 그만큼 유산균 들어간 제품 바르면 피부 겉이 보들보들해지는데, 요거 딱 발랐을 때 친구가 보들보들해진다 했던 게 아마 그 유산균 때문이 아닐까 싶어. 엄청 좋아하대. 이렇게 듬뿍 바르고 나서도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진짜 촉촉하다. 보통 판테놀이나 피부 장벽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형이 무겁거든. 그래서 내가 화장하기 전에는 절대 안 써. 그냥 자기 전에 써가지고 뭐 홈케어 할 때나 쓰는 제품인데, 요거는 앰플이라서 피부에 들어갔을 때 진짜 쫀쫀하고 촉촉한데 지금 겉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요 제품은 자기 전에도 써도 좋고 화장하기 전에도 써도 돼서 진짜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제품이야.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 올영 세일 기간일 거야. 올영 세일 기간 3월 7일까지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봐봐.
올리브영에서 리뷰 2200개 넘는데 평점이 4.8점 넘는 제품이거든. 진짜 인기 많은 제품이니까 이소도 한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해줄 건데, 이게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진짜 중요하거든. 절대 두꺼우면 안 돼. 이소도 내 영상 보면 잡티가 좀 보이더라도 난 좀 투명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 이게 잡티 가리겠다고 두껍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텁텁해 보이고 그게 제일 늙어 보이거든? 난 피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먼저 기본 작업을 시작할 건데, 이제 지겹지? 사실 이거 뭐 내가 매일 하는 메이크업 루틴이어가지고 있어도 너무 알 거야. 근데 이 차이를 내가 보여줄게. 요거 아이레놀로 다크서클이랑 기본 얇은 잡티를 한번 싹 가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은근히 크다? 하고 안 하고가 은근히 커. 그리고 진짜 이게 내가 쌩얼이고 싶을 때 이걸 잘 쓰게 되더라고. 커버가 되면서 다크서클도 좀 밝아지는데 절대 두껍게 안 발려가지고 초보자도 바르기 너무 좋아. 얼굴 전체에 이렇게 얇게 한번 발라줄게. 우리 입가에 수염 있는 부분이지. 거기까지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쿠션 발라줄 건데, 쿠션도 너무 두꺼운 커버력 있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촉촉한 제형 좋아하거든. 요거 살짝 묻혀가지고. 오늘은 2호 컬러 썼어. 누드 글래스. 기초에서 광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광채 쓰면 훨씬 더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이거든?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잔주름이 생기는데 너무 고커버력에 푸석푸석한 매트 제품 쓰게 되면 잔주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을 쓰는 걸 난 추천해. 그 왜 엄마들이 점점 촉촉한 거 쓰시잖아. 그 다 이유가 있다고. 이게 글로우한 제품으로 잔주름을 없애야 돼. 이렇게 해줄게. 여기까지는 너무 쉽잖아. 이소드 그 다음에 또 쉽게 알려줄게.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 컨투어링 팔레트를 사놓고 쓰기 어려워하는 이소드 진짜 많잖아. 그래서 요거 그냥 쓸 거거든. 네이밍 컨실러 브러쉬인데 여기서 페어 컬러 쓸 거야. 진짜 밝은 컬러인데 요걸로 우리 얼굴에 볼륨을 차오르게 해줄 거거든. 아니 내가 최근에 여권 사진을 봤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화장도 너무 서툴고 한데, 거기서 유일하게 부러운 게 피부 볼륨이더라고. 그 당시에도 나는 얼굴 볼륨이 없다 생각했는데 다르더라. 어쨌든 이거를 여기 손등에다가 이렇게 살짝 펴서 양을 좀 덜어내고, 좀 소량 남았을 때 여기 삼각존 있지? 이 부분에다가 그냥 편하게 쓱쓱쓱 발라줄게. 안 어려워 있어들. 할 수 있어. 이렇게 일단 발라줘. 그 다음에 팔자주름에는 진짜 소량만. 이때 팔자주름에 많이 묻으면 팔자주름에 끼임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에 바르고 남은 걸로만 살짝 해주고, 브러쉬 결 생기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이건 얼굴 구조상 중요한데 여기 있지? 관자놀이 꺼진 분들이나 옆광대 여기 밑에 꺼진 분들 있지? 거기도 살짝 해주면 좋아. 약간 요렇게. 퍼프에 중지에 손 딱 힘 줘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브러쉬 자국 다 사라져. 그리고 양 조절도 잘 되고 이 제형 자체가 되게 가볍게 나와가지고 엄청 뭐 두꺼워지거나 그러지 않거든? 볼륨 생긴 거 봤어. 밀면 베이스 다 밀리니까. 두드려서 이렇게 해주면 진짜 필러 맞은 것처럼 딱 차오르거든. 어때? 대박이지. 그 다음에 한 가지 꿀팁을 더 줄게. 피부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다크서클도 푹 파이게 되고, 옛날에는 뭐 콧대가 안 보였다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 뼈밖에 안 남는 느낌이 나거든. 너무 슬프지? 그래서 아까 썼던 거 진짜 소량 남아있을 때 여기 콧대 부분에 음영을 밝혀주는 거야. 나중에 쉐딩으로 잡더라도 여기에 볼륨이 원래는 있었던 것처럼 해주는 게 좋거든. 이렇게 보여? 이것만 해도 지금 볼륨 차올라 보이지? 톡톡톡 두드려줄게. 어때 이소들? 지금 베이스만 했는데 조금 어려진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파우더를 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건조하면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또 광채 없어 보일까 파우더를 안 하는데, 이게 파우더를 안 하면 유분이 올라오면서 이 움푹 꺼진 게 훨씬 더 드러나거든? 그래서 파우더 할 때 블러셔 브러쉬 하나 더 구비해가지고 여기 우리 콧대 부분 지금 볼륨 넣은 데 있지? 거기다가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빗반사도 안 되면서 지금 볼륨 더 생긴 거 보이지? 여기 특히 팔자주름 부분에는 진짜 잡아줘야 돼. 그리고 여기는 눈 밑에. 이거는 메이크업 유지력 때문에 하는 거야. 봐봐. 됐다. 진짜 간단하게 했지 않나? 지금 뭐 컨투어링 팔레트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브러쉬를 쓱쓱하고 퍼프로 다 두드렸거든? 나이 들면 생기는 그 굴곡이 지금 딱 싹
사라졌어.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만 쉐딩을 넣어야 돼. 지금 너무 잔소리 많았나?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눈썹이야. 눈썹이 우리 얼굴의 지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눈썹에 따라서 나이가 진짜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고 또 엄청 청순해 보일 수도 있어. 일단 포인트 알려줄게. 여기 눈썹 사이 있지? 여기가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여기가 너무 가깝잖아? 그러면 엄청 고집스러워 보이고 이 세로선이 강조되면서 얼굴도 길어 보일 뿐만 아니라 코도 길어지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여. 이 미간이 너무 좁아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또렷하게 너무 진하게 넣으면 인상도 강해 보이고 안 어려 보이거든. 일단 여기 중앙 부분에 먼저 이렇게 칠해주고 가장자리가 너무 진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 보통 가장자리 먼저 그리고 그리잖아. 근데 그러면 진짜 인위적이고 너무 이렇게 문신한 것처럼 되거든? 눈썹 그릴 때 손에 이렇게 힘 빼가지고 살살살 그려줄게. 그리고 있어도 이거 딘톡 거 내가 옛날에도 진짜 추천 많이 해줬었는데 한번 써봐봐. 쿠팡이나 이런 사이트 가면 엄청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루포 컬러인데 진짜 눈썹 색이랑 비슷해. 지금 내가 두께감을 조금 더 줘서 그렸는데도 하나도 안 어색하지? 이거 추천할게. 원래 눈썹이 좀 도톰한 사람 같지? 이거 진짜 자연스러워. 너무 좋아. 이거는 할인할 때 항상 쟁여놔. 눈썹도 너무 얇게 아치형으로 그리는 것보다 약간 도톰하게 그려주는 게 좋거든? 그 다음에 아이 프라이머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원래 해주잖아. 근데 아이브로우 하기 전에 눈썹 컬러를 조금 더 옅게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색조에 들어갈 때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색조 선택할 때 뭐 룩에 따라서 많이 선택을 하긴 하잖아. 근데 조금 어려 보이고 싶을 때는 명도가 좀 밝아져야 돼. 진짜 잘 썼던 제품이거든. 데이지크의 뮤티드 너츠랑 뭐 베이지 니트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 조금 명도가 낮은 거야. 어둡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컬러감이 있으면서도 화사한 컬러들 있지. 요게 조금 더 어려 보여. 진짜 내가 작정하고 좀 화사하고 싶은 그 봄에 메이크업 할 때는 내 퍼스널 컬러랑 상관없이 좀 밝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을 딥이면 가을 뮤트 컬러를 써주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내가 봄 브라이트면 봄 라이트 컬러를 써주면 어려 보이거든. 요거는 여쿨라랑 봄어물라가 쓰기 좋은 핑크 컬러인데 요걸로 한번 해줄게. 여기 중간 컬러 있잖아. 요걸로 눈썹 컬러 칠해줄게. 이게 좀 밝은 컬러여가지고 눈썹에 칠해주면 눈썹이 좀 뿌옇게 되거든? 좀 달라진 거 보이지? 이렇게 조금 더 희뿌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바로 해줄게.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로 밝혀주고 아까 눈썹에 했던 걸로 음영을 좀 부드럽게 넣어줄게. 이렇게 두 개 믹스해서.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어려 보이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 이거야. 캐시미어 모브. 뉴트럴한 컬러라서 약간 웜쿨 상관없이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팔레트 중에 조금 밝으면서도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쓰면 돼. 너무 이렇게 가을 느낌 컬러만 아니면 돼. 요거 다시 써서 해줄게. 이걸로 삼각존 부분에 음영 넣어줄게. 그 다음에 아이라인 해줄 건데 아이라인도 좀 다른 게 아까 눈썹에서도 좀 부드럽게 했잖아. 진짜 내가 원래 어린데 아이라인 진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제 중학교 화장, 뭐 학생 화장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나이가 30대, 20대 후반인데 아이라인 진하잖아? 그러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인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처럼 30대인데 좀 어려 보이고 싶은 이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컬러를 써주는 게 좋아. 내가 영상에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05 애쉬 브라운 컬러. 요거 신상으로 나온 컬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거든. 이게 진짜 적당히 진하고 적당히 부드러워. 그래서 딱 눈을 떴을 때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제품이야. 이렇게 아이라인 해주니까 되게 또렷하면서도 부드럽고 괜찮지? 그 다음에 아이라인도 풀어줄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게. 이것도 약간 조금씩 다른데 좀 세련돼 보이고 싶을 때는 제이 컬러 많이 넣거든. 근데 조금 어려 보이고 싶을 때는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하잖아. 그래서 좀 컬링을 좀 더 강하게 넣는 편이야.
이렇게 하고 속눈썹 붙여줄게. 속눈썹 붙이는 영상은 내가 또 따로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면 된디 알았지? 그 통짜 속눈썹이랑 가닥 속눈썹을 다 남겨놨거든. 이 속에 뭐든 골라서 봐도 된다. 그 다음에 미샤 놀이 터치 해줄게. 그 다음에 언더에도 속눈썹 해줄게. 이게 어려 보이는 요소 중에 중안부축소가 있잖아. 중안부축소 할 때는 언더 속눈썹의 영향도 꽤 크거든. 속눈썹이 없다 해도 사실 마스카라 하면 생기거든. 이렇게 언더 속눈썹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쉐딩을 할 거야. 쉐딩할 때 요즘 이렇게 볼륨 쉐딩 나오는 거 많거든? 노베브도 볼륨 쉐딩 나오잖아. 롬앤에서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여기 밝은 색깔 있지? 이걸로 여기를 밝히는 거거든? 콧대 부분에도 우리 아까 볼륨 살렸잖아, 일부러.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썹 뼈 부분에도 한번 해주고 아까 팔자좀 잡아줬지?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쉐딩이거든? 이게 약간 추세인가 봐. 그 다음에 코 쉐딩은 또 아래쪽에 있는 걸로 할 거거든? 이게 조금 구분이 돼 있어. 이거는 볼륨 넣고 코 쉐딩하고 얼굴 외곽이랑 이건 또 헤어라인에 하기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좀 연한 컬러 사용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볼륨을 채웠잖아? 그 다음에 이 볼륨에 맞춰서 콧볼을 축소를 할 건데 컬러 진짜 자연스럽지? 이거는 똥손들도 할 수 있는 쉐딩이요. 양조질 따로 필요 없이 진짜 자연스럽거든? 코끝이 좀 짧아 보이게 동글동글해 보이게 만들어주면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이것도 묻혀가지고 애교살 부분에다가 터치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또 중안부 짧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얼굴 쉐딩 해줄 건데 이게 또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려면 얼굴 좀 동글동글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옆을 너무 많이 깎는 게 아니라 약간 둥그러지게 해줄 거고 옆광대 부분에만 살짝 잡아줄게. 아래쪽 턱을 잡는 거야. 분명 30대 이소들은 공감하겠지만 살이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러면 이쪽이 무너져.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 라인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많이 쳐줘야 돼. 이렇게 하면 여기 좀 살아나거든. 내 여기 아래쪽을 항상 내가 치는 이유가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살이 처지니까 여기가 내려가더라고. 자연스럽게 잔여물로 얼굴 외곽에 오게 해줄게. 대신에 여기 밑에 꺼진 부분에는 절대 하면 안 돼. 거기 하면 진짜 나이 들어 보고 아파 보이거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잔여물로만. 그러면 얼굴 좀 동그래 보이면서 또 여기 처진 살은 딱 들어가 보이고 얼굴에 여기 볼륨 차올라 보이는 거 보이지? 이쪽에 딱 볼륨을 넣어줘야지 진짜 깜쪽같이 필러 맞은 것처럼 되거든? 신났다 갑자기. 그 다음에 또 어려 보이려면 블러셔 색조 넣어줘야 된다 얘가. 여러 번 보여줬던 조합인데 이렇게 쓰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이게 진짜 어려 보이고 너무 생기 있어 보여.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점점 그런 것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얼굴이 긴 형이면 이렇게 가로로 넣어라 하고 했잖아. 그리고 얼굴 갸름해 보이고 싶으면 뒤에서 이렇게 넣고 했는데 그거 말고 딱 정중앙에 이렇게 톡톡톡 찍어가지고 약간 토끼 메이크업 할 때 하는 블러셔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난 더 괜찮더라고. 내가 이 컬러를 안 쓴 이유가 이걸 넣었을 때 얼굴에 볼륨감이 생겨서 더 볼살이 차올라 보이거든? 그래야 좀 그 화사한 미가 생겨. 이렇게 혈색도 통일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입술 칠해줄게. 입술 가장자리 해주고 또 매트 립보다는 조금 더 글로시한 게 입술에 볼륨도 살고 주름 부각도 적으니까 글로우한 거 추천하거든. 롬앤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 03 로즈 핀치 컬러야. 이게 생각보다 색이 딱 봤을 때는 탁해 보였는데 입술 올리니까 너무 화사하고 예쁘더라고. 그 다음에 입술 중앙 부분에 채도감 살짝 넣어줄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약간 어려 보이고 싶을 때는 채도감이 살짝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 에스쁘아 메가 멜팅밤 플래시 셀피 컬러. 얘를 중앙에만. 그 다음에 또 지겹템 피치문 컬러로 하이라이터 살짝 넣어줄게. 여기 콧대를 평평하게 해줬잖아. 그 다음에 볼륨은 하이라이터를 딱 넣는 거야. 이렇게.
이게 쉐딩으로 음영을 잡아버리면 물론 또렷해 보이긴 하는데 살이 푹 꺼진 것처럼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볼살이 많거나 얼굴이 좀 도톰한 이소들, 이미 아직 이렇게 젖살이 안 빠진 이소들은 쉐딩을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오늘은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이니까 이렇게 할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애교살 볼륨 넣을 건데 우리가 그 어려 보이고 싶다고 애교살에 비밀 빡 넣잖아? 그러면 또 세상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중앙 부분 있지? 너무 눈 안쪽 말고 여기 바깥쪽에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지? 거기다가 빛을 줘야 되거든. 이 안쪽까지 다 밝혀버리면 그냥 소세지 같고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고 특히 그 쉬머 펄 있지? 그게 진짜 안 어울려. 여기 딱 중앙에 손에 힘 빼고 싹싹싹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볼륨 차오르는 거 보이지? 굳이 막 밝은 색상으로 컨실러를 막 밝히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컬러감 있는 걸로 이렇게 살짝 해줘도 되거든? 이소들, 내가 좀 전에 립을 바꿨거든. 근데 이게 더 이쁘더라고. 보여줄게. 이거 로지 펜슬에다가 하트 퍼센트 2호 라이브리 핑크 요걸 하니까 조금 더 화사하고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색깔 한 번 더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렌즈랑 헤어까지 하고 왔거든. 옷이 또 블랙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블랙으로 갈아입고 왔어. 어때? 몇 살처럼 보여? 원래 같았으면 진짜 나열해서 정석처럼 다 알려줬을 건데 이소들이 편한 영상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리면서 해봤거든? 다음에 좀 세련된 메이크업을 반대로 해볼까? 내 인스타에 올렸던 그 사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메이크업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 바이바이! 잘 가!